안녕하세요. DSM-5 여섯 번째 시간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조울증으로 알려져 있는 양극성 장애는 DSM-4에서는 우울장애와 함께 기분장애 범주에 속해 있었지만 DSM-5로 넘어오면서 각각 따로 범주화되어서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는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 2형, 기분순환, 순환감정 장애로 하위 분류됩니다. 일단 양극성 장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증 사파라는 게 있어요. 사파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에피소드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증 사파는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고양된 기분이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하루 대부분 거의 매일 존재하죠. 나중에 알려드릴 조증 증상들 중 3가지 이상이 지속적이고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조증사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경조증사파입니다. 조증사파의 증상보다는 경미한 상태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고양된 기분이 나타나는데요. 최소한 4일간 지속되고 하루 대부분 나타납니다. 바로 알려드릴 조증 증상들 중 3가지 이상이 지속적이고 평상시 두드러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조증 증상들에는 뭐가 있냐면 과장된 자신감, 자존감 팽창, 수면 욕구의 감소, 말이 많아짐, 사고의 비약 및 연이은 사고, 주의 산만, 목표 지향적 활동이 증가, 정신 운동성이 초조해짐, 고통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어떤 쾌락활동 몰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양극성 장애 1형부터 한번 가봅시다. 양극성 장애 1형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양극성 장애입니다. 진단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조증사파를 한 번 이상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조증사파가 뭔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증사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주요 우울사파가 함께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DSM-4에서는 혼재성 사파라 불렀고 DSM-5에서는 혼합특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로 심각한 사회,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물질이나 의학적 생리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진단됩니다. 발병률은 남자, 여자 비슷하고요. DSM-5에서는 경도, 중등도, 공도 이렇게 증상의 심각도를 구분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극성 장애 2형. 1형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조증사파 대신에 경조증사파가 4일 이상 지속되고 조증 증상이 3가지 이상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요. 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되기 위해서는 경조증사파와 주요 우울사파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 2형의 경우에는 여자가 더 많은 발병 률을 보입니다. 1형과 2형이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증 사파가 한 번이라도 있거나 혼재성 사파 혼합 특질이 나타난 경우에는 2형이 아닌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의 원인은 주로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요인을 주 원인으로 보며 재발이 자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조증 사파 시에는 입원과 약물치료 주로 이제 리튬을 사용하죠. 그 외에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특히 우울사파에서 조증사파로 전환되는 시기에 가장 자살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하죠. 2형의 경우에는 이제 통원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인 순환성 기분장애죠. 기분순환장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조증 상태와 경미한 우울증상이 최소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고요. 양극성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진단되지 않죠. 근데 2년 후에 조증 사파 및 혼재성 사파, 그러니까 혼합 특질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DSM-4에서는 제1형 양극성 장애, 순환 장애 둘 다 진단될 수 있었지만 DSM-5에서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뭔가에 따라서 주요 우울 장애 혹은 제1형 양극성 장애 혹은 달리 분류된 양극성 장애 및 관련 장애 등으로 진단명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순환성 이런 기분장애의 원인과 치료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요인을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만 나누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